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우리 보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이거 27페이지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보험 약관 있잖아요. 그 약관하고 여러분이 증권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약관은 보험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규약.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은 당신과 나 사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한 장짜리. 우리 집에 가시면 여러분 건강보험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좀 빳빳한 A4 용지 크기 한 장짜리 있죠? 그게 증권이에요. 약간 거기에 금박이 입혀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게 보험 증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조문은요, 우리 내용이 다 있으니까, 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보험 증권은 계약이 성립한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계약이 성립한 때입니다. 우리 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 혼동하면 안 돼요. 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은 성립한 때.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뭐 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보험 증권은 약관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그게 다 인쇄되어 있어요. 특히 또 특약, 특약으로 이제 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서 이용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 증권이 작성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권은요, 작성 교부는 당사자 편의에 의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 계약이 성립한 때 이것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의 성립은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 대신 이제 증권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주고받는 거다 이거예요. 성립 요건에는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다? 분류식이다. 우리는 분류식 계약이다. 예. 자, 그럼 이런 보험 증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데요. 자, 이거 간단해요. 자, 요식이란 말은 이 증권에는요, 일정한 사항이 기재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써야 되니까 요식. 조심할 것은 우리 계약이 요식 계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증권에 필요한 내용, 법정 기재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우리 다 암기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 면책 증권인데요. 자, 보험자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뭐예요?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특별하게 자기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만약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거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한 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했다면. 자, 그리고 이제 상환 증권이란 말은, 자, 보험금 지급할 때, 보험 증권과 상환 이렇게 일종의 맞바꾸는 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 보험 증권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다음 유가 증권은요, 이거 일부 보험에 인정돼요. 우리가 유가 증권이라는 것은 어음이나 수표 있죠. 이런 게 유가. 그러니까 화폐처럼 통용되는 거. 그런데 이 증권 자체가 그럼 화폐처럼 통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부 운송 보험이나 적합원, 적합원이란 말은 이제 물건을 싣는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운송, 해상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여기에서는요. 이게 유가 증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예. 자, 그러면 자,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걸 기재해야 됩니까? 이건데. 자, 보험 증권은 누가 만들어요? 보험자가 발행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 그래서 보험자만 기명 날인하고요. 아니면 서명하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리 기명날을 인쇄할 때 미리 딱 찍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어떤 것을 꼭 써야 됩니까? 이걸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나는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주택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사고. 자, 그러면 화재. 그럼 화재가 사고죠. 그러니까 사고 이런 걸 써야 돼요. 화재. 그리고 이제 보험 금액. 자, 이때 이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오히려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은 이제 손해액에 따라 책정되니까 지금은 모르잖아요. 얼마가 지출됐지. 그런데 이제 가입한 게 얼마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심할 게 지급 방법. 그러니까 일시불이냐 할부냐 해가지고 지급 방법. 그리고 할부를 한다면 매달 며칠 보통 우리 날짜 있죠. 이걸 응당일 뭐 이런 말도 쓰게 하는데 언제 할 거냐 이런 날 그런 거.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와 종기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효와 실권 사유 이런 것도 다 쓰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계약자와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짜 계약 체결한 날짜 그 다음 이 증권 작성지입니다. 보험 증권을 어디서 작성했느냐 증권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목사 있죠. 교회 목사가 급료를 받고 시무를 해요. 우리 시무 급료 받고 시무합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우리 교인들 우리 신방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를 알아야 거기 찾아가서 신방하죠. 자, 그래서 거기 찾아가려면 주소, 그 다음에 직장, 회사로 찾아가려면 상호 알아야 되니까. 자, 주소, 성명, 상호.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만 따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거 보통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 작성지입니다. 보험, 증권, 우리 증권 지금 기재상이잖아요. 그럼 이 증권을 어디서 작성했느냐? 작성지와 작성 연호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자, 교부, 재교부 그러는데, 자, 여기서 언제 계약이, 자,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 언제 지체 없이 작성하여, 자, 작성하여 뭐 한다?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돼. 자, 그러나 보험계약자 보험료, 자, 이거 잘 들어요.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그러니까 제1의 보험료,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거 교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해. 보험료 전부, 그러니까 일시불로 냈을 때는 전부, 그 다음에 분할이라면 초에 제1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자, 변경합니다. 그럼 보험자는 그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 연장하잖아요. 그럼 계약 내용은 같아. 그럼 새로 이걸 발급하느니 번거롭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기재만, 날짜만 좀 이렇게 쓰고 그냥 교부에 가름한다. 편의를 위한 거죠. 자, 그러면 보험증권 교부 위반했을 때 어떨까? 이것은 규정이 없어요. 이건 따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위반하더라도 계약 성립에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건 따로 위반.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주죠. 그 다음, 보험증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됐어요. 자,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집에 조금 화재가 나서 불타버렸거나 그러면 계약자는요, 보험자에게 자, 재교부. 자, 이거 재교부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발급 비용,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용은 누가? 그렇죠. 보험 계약자 부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 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 부담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약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증권 내용, 정보, 이거 이제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의, 이의제기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걸 약정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이의 약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은 이 말이 좀 독특해요. 이로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뭐냐? 1개월보다 더 짧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 1개월보다 짧게 못 하고 적어도 1개월 이상은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를 내리지 못한단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게 되면 계약자 불리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불리하게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개월 내리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약정 기간이 이제 경과하면 이것은 이제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 자, 이것은 이제 이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법조문. 자, 타인을 위한 보험 법조문. 자, 보험 계약자는, 자, 계약자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아, 그러면 위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죠? 그 다음,
특정 또는 불특정입니다. 이것도 상관없네요.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아니, 위임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나?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우리 영화관 예를 들게요. 그럼 영화관 상영하는데 거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다가 다치거나 또 화재로 좀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래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럼 그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특정되지 않았죠. 그럼 보험 가입할 때 그 사람한테 위임을 받나요? 안 받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약할 수 있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떠올리면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손해 배상 기준 그 타인의 위임이 없어요. 자, 위임이 있을 때는 그런데 만일 위임이 없을 때는 자, 이를 보험자에게 뭐 한다? 고지해 줘야 돼. 위임이 없을 때는. 네. 자, 대신 이제 그 고지가 없으면 그 타인이 보험 계약 체결된 사실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이걸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위임이 없을 때는 고지를 해야 돼요. 나 이 사람 위임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타인이 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되지. 이것은 이제 자기 유리하게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다음 그럼 이때 타인은요. 자,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이때 타인은요. 타인은 수익에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내 대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가 그 보험 이익을 받을래요? 이런 의사표시 안 해도 당연히 이익을 받아요. 자, 영화관에서 화재가 나서 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영화관에서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타요 안 타요? 당연히 탄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민법하고 좀 달라요. 민법은요, 타인을 위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 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 운영하는 사람이 그 영화관 관람자한테 보상을 해줬어. 자, 그랬을 때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손해배상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손해배상도 받고 또 보험금도 타고 이중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돼. 일종의 대위권처럼. 그래서 손해배상을 했다면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액은 자, 이 계약자가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제1항.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은 계약자가 하니까. 그래서 이 계약자가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자, 1차적으로. 그런데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자,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타인도 보험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타인 이제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포기하고 누리고 싶다면 어때요? 보험료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실은 이제 법조문만 있으면 충분히 다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내용을 보면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상 이익을 받는데 이때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이 타인이 누구냐? 이제 이걸 피보험자.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자가 체결하고 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피보험자.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를 가리켜요. 보험 수익자. 그래서 만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보험자다. 그러면 이걸 자기를 위한 계약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자, 그래서 특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특정 타인을 위한 계약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가 아까 다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제 성립 요건입니다. 자, 먼저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은 내가 하지만
보험이익은 이 사람이 받게끔 할래요? 라고 당연히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방법, 묵시적인 방법 불문하고요. 만일 의사표시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뭐한다? 여기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 자, 추정. 자, 그리고 여기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아까 당연히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특정 여부입니다. 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계약 당시 아니면 계약 성립 후 그리고 사고 발생, 일단 사고 발생 전까지 그때만 정해줘도 괜찮아요. 나중에 정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보험계약은 누군가 사고 나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언제 누가 되든 아직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제 그걸만 확정되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그때 확정은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 타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 주체가 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나 계약기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등 이른바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유효하다. 아까 그러니까 굳이 어떤 사람을 위해 내가 보험 가입할래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 계약은 내가 하지만 보험 이익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받게끔 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 관광 때는 어떤 사람을 특정하겠어요? 누가 영화관 오는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타인의 위임 여부입니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자,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자, 법조문에 나와 있죠? 네. 대신, 이게 이제 중요하죠.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는 뭐 해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자가 그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계약자가 나중에 아까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지체해요. 그러면 당신 그 보험 이익을 계속 받으려면 그걸 누리려면 당신이 2차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보험자가 알아야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임이 없을 때는 알려줘라. 고지해서 알려줘라. 예. 그런데 이제 자 고지가 없어요. 그럼 타인이 그 계약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이로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임이 없을 때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 보험 이익을 받았는지 한번 모르지 않냐 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없는 걸로 하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하면 몰랐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 자 이번에 계약의 효과입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자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는 이제 수익자들도 당연히 이제 권리는 갖죠. 보험 계약상.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의무도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부담하죠. 뭐든지 권리를 가지면 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도 보험 계약자도 여전히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피보험자나 수익자도 권리 의무가 있고 계약 당사자인 여기 계약자도 권리 의무. 그러면 계약자가 갖는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요. 지금 뭐 외우려고 하지 필요 없어요.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 계약상 이런 거 있다는 거.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금 우리가 청구하는 거.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으면요. 자, 일단 계약자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계약 해지권.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 다 가져요. 자,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의무인데 이때 의무는 보험료 지급 이거 가장 중요하죠. 그런 이제 고지해야 되고, 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가지는 의무 그대로 똑같이,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위험 유지, 사고 발생했을 때 통지 의무, 그리고 손해 방지 경감. 자 이거 앞으로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 있어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나 수익자 같은 경우, 자, 타인이죠?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보험 이익을 받으시니까. 그리고요, 보험금 돈이 아니면 그 밖에 청구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험금 청구권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에 기한 사유 위반으로 해지나 면책 사유, 그 다음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예. 그러면 보험금을 달라고 얘네들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약상,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정에 해당한다. 그럼 이들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달라고 한 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보험금 청구,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의무입니다. 자, 계약자가 보험료 지체하거나 파산을 받았을 때는요, 권리를, 이거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손해 방지 의무. 이것도 이제 보험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거. 이건 똑같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자, 굳이 아니어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지금은 그냥 놔도 돼.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자도 의무, 권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이익을 받는 타인도 권리 의무 있다.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입니다.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자, 발생 전에, 보통 우리가 보험 계약은요, 보험 사고 발생 전이라면 언제든지 전부터는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도 할라. 타인은요,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권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계약자가 이걸, 뭐예요? 계약을 해지했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언제 줄 때는 좋은데 말도 없이 뺏어간다? 상당히 기분 나. 처음부터 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자, 그래서, 자, 해지권 적용을 보니까 그냥은 안 되고요. 그냥. 타인을 위한 계약은요, 계약자 그 타인의 동의를 일단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그래야 할수 있다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줍니다. 자, 그래서 타인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 보호를 받는 이들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보험 계약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두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인을 위한 우리가 보험 계약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